나무툴바 4년차 앞으로 2, 3년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나무툴밭을 지금까지 한 3년을 사용했고요. 올해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나무툴밭에 사용한 나무는 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방부목 가운데 B급 방부목으로 옹이가 빠져나갔거나 두께가 잘못 재단되었거나 한 것들을 반값에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 150평 되는 텃밭에 약 70만원 정도 들여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자연 방부가 되는 나무는 너무 비싸고 또 구조재를 사용하면 또 너무 빨리 썩고 해서 B급 방부목을 썼는데요.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사용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 구조재를 쓰면 이 B급 방부목에 한 4배 정도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경제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서 방부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틀밭의 장점은 일단은 설치하기가 쉽고요.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실제 4년차 방부목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뒤틀린 곳도 있고 썩기 시작한 곳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지금 상태로 앞으로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부목으로 만든 틀밭은 제가 예측하건대 약 한 6년에서 최대 8년까지는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방부목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멀칭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클립을 이용하여 비닐이나 잡초 매트를 고정하고 과일나무의 가지를 유인할 때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블루베리 나무에 거름을 줄 때 클립을 해체하고 거름을 넣고 다시 클립으로 고정하면 되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틀밭을 운영하면서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잡초 매트입니다. 잡초 매트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데 주로 부직포 재질과 마대 재질로 만든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대 재질로 만든 것이 수명이 길고 튼튼해서 좋습니다. 지금 올해 4년째 쓰고 있는데도 아직 손상이 거의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원래는 이제 그냥 방부목만 이렇게 방부목만 설치해 놨었는데 이 사이사이로 너무 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 잡초 매트를 위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들이 올라오지 않고 바닥은 평평하니까 뭐 발목을 접질린다든지 그런 위험 없이 다니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나무만 있을 때는 물에 젖었을 때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러운데 잡초 매트를 덮어 놓으니까 미끄럽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밭의 두근 90, 100 정도로 이 폭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이 폭이 80짜리로 지금 두근 만들면 90짜리나 1m를 사면 되고요. 90으로 했으면 1m짜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하나 건너 하나씩 크기를 좀 달리 했는데요. 이곳은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했지만 바로 옆에는 또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수레바퀴 크기로 했습니다.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애발이면 상관없지만 쌍발일 때는 이 쌍발 폭에 딱 맞게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틀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름을 넣어줍니다. 거름을 1년 내내 꾸준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름을 펴주고요. 두 번째로는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일궈줘야 되겠죠? 부들부들. 그래야 뿌리들이 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자, 멀칭은 잡초 매트를 합니다.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립을 딱 눌러서 딱 합니다. 크기는 나무 두께하고 맞게 하면 되는데요. 나무 두께가 25면 클립도 25 쓰고 나무 두께가 20이면 20 쓰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립으로 딱 고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를 때는 자, 이 터치나 라이트를 이용해서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자르면 오리 풀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 세지 않게. 네, 오래되고 있으면, 네, 오래되고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고, 네,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네. 딱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멀칭이 끝났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작물을 심어야 되겠죠. 자, 심을 곳에다가, 네, 구멍을 내주면 됩니다. 두 줄로 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을 곳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딱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딱 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종을 딱 뽑아서, 네, 줄기 흙을, 네, 물은 바로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네, 연못에 잉어들이 있는데요. 이 물을 이용해서 주면, 네, 유기물도 적당히 들어있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텃밭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틀밭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차 틀밭입니다. 자, 이건 오늘 심었고요. 이게 바로 포도 틀밭입니다. 포도 벌써 꽃대가 쫙 올라왔어요. 이렇게 쫙. 그 옆에는 체리와 나물 틀밭입니다. 눈개승마와 여러가지 나물들이 있고요. 위에는 체리가 있습니다. 지금 체리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나무를 길러 먹는데요. 아, 대표적으로, 예, 눈개승마, 당귀, 예, 신선초, 울릉도 나물, 자, 땅두릅, 그 옆에는, 예,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기 저 뒤에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그 다음에 나물 틀밭 바로 옆에는 블랙커런트 틀밭이고요. 그 옆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예, 그 아래는 제가 양파를 기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복숭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틀은, 예, 수국과 여러 가지 나무들입니다. 예, 수국들을 쭉 키우고, 옆집하고 경계인데요. 이렇게 수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예,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삽목장. 그 다음에 옆은 온실입니다. 자, 옆은 온실이에요. 굉장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예, 주고요. 예. 그 다음에 파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것은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4년 전의 모습, 이곳에서 찍은 곳이 있는데, 주위에 뭐 환경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 틀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색해 봤을 때 한 3년만 돼도 막 썩어서 여기저기 망가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걱정 없이 지금 4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옆에도 보면 포도나무 틀밭인데요. 위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아래는 꽃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